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알려지진 않았지만 좋은 제품들이 진짜 진짜 많아. 피펠 절대 아니 절대 아니야. 딱 봐서 알잖아. 오늘 돈 많거든. 안녕 동생들. 오늘도 언니가 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러 왔어.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최근 뭐 SPF 조장 논란 영상으로 화장품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질 않나. 억소리 나는 기계들로 화장품 막 분석해대질 않나. 도대체 이 안언니는 뭐 하는 사람인지 믿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부터 안언니에 대한 궁금증을 싹 다 대답해줄게. 잘 들어봐. 언니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30년 가까이 뷰티, 화장품 효능평가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 3년 전부터는 동생들 잘 알고 있는 게리피티 알지? 거기 뷰라벨 코너에 전문가 패널로 고정 출연하고 있고, 또 대만의 뷰티 방송이 있거든. 한국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뷰티 방송이야. 이름은 부탁해요 여신님. 거기에 언니가 또 한국인 전문가로 고정 출연하고 있지.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못 가고 있고, 현재는 한국 피부과학연구원의 대표이자 원장을 맡고 있어. 보통 화장품이 처음 출시하게 되면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안한지 피부 자극 테스트를 하거든. 또 하나는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고 해서 이 제품이 효과가 좋다. 예를 들어서 이 수분크림은 수분 유지력이 24시간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 그치? 그런 걸 쓸 때는 언니 같은 기관에서 임상 효능 평가를 받아서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거든. 그런 화장품 효능 평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 예를 들면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성분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성분 분석도 할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주름 기능성, 미백 기능성 이런 제품들 있지. 그 제품들 안에 유효물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SPF나 PA 지수를 쓸 수 있잖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언니가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언니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재능기부? 언니가 뷰티 화장품 쪽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보다 아는 게 조금 더 많겠지. 그리고 언니가 가방끈이 조금 더 길어. 향장생물학으로 박사까지 했거든. 향장생물학이 뭐예요? 향장생물은 몰라? 향장이 화장품을 얘기를 하는 거야. 화장품 토탈을 향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생물학,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예를 들면 언니 박사학위 논문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알지? 아, 왜 마데카솔이 들어가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뭐 이런 성분들. 그 성분들이 미백 기전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거든. 그리고 또 뭐 이제까지 영상을 잘 봐서 알겠지만 언니 연구원에는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고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또 기기는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기들 중에 없는 것 빼곤 다 있어.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니가 할 수 있는 실험들과 알고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 피펠 절대 안 해.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화장품에 대한 효능평가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하거든. 언니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화장품인 것 같은 것을 홍보해줄 수는 있지만 이걸 광고 목적으로 돈을 받고자 하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언니 연구원에 임상 의뢰가 들어온 수분크림이 있다고 쳐봐. 근데 그 수분크림이 보습력도 너무 좋고 사용감도 너무 좋고 너무 가볍고 좋아. 근데 우리 동생들도 잘 모르는 제품이야. 그러면 언니가 그런 제품 소개해 줄 수 있겠지. 언니 연구원은 매년 한 수백 개? 한 4, 500개 이상의 화장품들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거든. 테스트하다 보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좋은 제품들이 진짜 진짜 많아.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도록 할게. 그럼 언니 연구원에 임상 의뢰를 했던 업체들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동생들은 좋은 제품들을 알게 돼서 좋고, 얼마나 좋니?
하지만 돈 벌려고 광고하거나 좋지도 않은 제품을 좋다고 거짓 홍보하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딱 봐서 알잖아. 돈 좀 많거든. 굳이 PPL 안 받아도 돼. 먹고 살아. 언니가 12월 25일 선크림 영상을 업로드할 때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괜히 언니 영상 하나로 KBT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또 브랜드사를 공격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니가 아니면 이걸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 왜? 제조사에서 오픈을 하겠니? 아니면 브랜드사에서 오픈을 하겠니? 언니처럼 효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만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언니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언니가 다른 기관을 비하하면서 언니 임상 기관만 좋은 기관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 내가 임상 기관을 더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조사든 법규든 바뀔 수 있어 충분히. 그 제조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제형을 함부로 안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어쨌든 허가를 받을 때는 임상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임상 기관도 안 바뀌고 계속 제조사에서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법이 바뀌고 아무리 제조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또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법규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은 선크림을 하나를 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보고서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 선크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법의 맹점을 이용을 해서 크림으로 선크림의 SPF 지수를 받고 이걸 제조할 때는 제형을 바꿔버린 거지. 크림 제형이면 똑같이 크림으로 갔어야지. 왜 얘를 로션으로 바꾸고 에센스로 바꿔서 효능을 떨어뜨려. 이건 분명히 제조사도 알았다고 나는 봐. 제조사는 QC 안 하니? 보통 제품을 만들어서 나갈 때 선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 숫자가. 그럼 적어도 내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은 내가 SPF 50이라고 하면 50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QC도 안 하고 나갔다는 건 언니 잘못됐다고 봐. 아, 언니만 엉다시피는 아니에요?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다. 선크림 영상 올라가고 브랜드사 대표들한테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 뭐라고 받은지 알아? 고맙대, 나한테 감사하대. 본인들이 정말 언니 예상대로 1월달, 2월달 선크림을 생산하려고 스케줄을 다 짜놓은 거였어. 근데 언니 영상이 딱 터지면서 다 올 스톱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정말 수치가 안 나오는지 몰랐었대.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언니 영상에 노출된 브랜드들도 있지만 아닌 브랜드도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브랜드들 대표님들도 언니한테 응원을 해줬거든. 잘한 거라고. 앞으로 K-뷰티를 위해서 정말 잘한 거라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네 걸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제형을 바꾸고 다시 만들겠다고. 언니가 원한 게 이런 거였거든.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바꿔가자는 거였거든. 이거를 어떤 한 브랜드 하나가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제조사 하나가 바꾼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움직여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물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니 채널을 통해서 KBT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게 최종 목표야. 그래서 언니 유튜브 채널 보면 정말 다양한 언어로 자막이 다 들어가거든. 기본 영어 들어가고, 가까운 나라 일본 들어가고, 가까운 나라 중국어 들어가고, 또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한국어까지 7가지 언어를 다 집어넣는, 자동 자막 아니다. 다 일일이 번역한 거야. 언니 영상 딱 보면 어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지? 근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이렇게 비싼 자막까지 다 집어넣거든. 요거는 정말 언니가 KBT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돈을 갖다 쏟아 붓는 거야. 알겠지? 그럼 동생들 어떻게 해야겠어? 열심히 잘 채널을 봐줘야겠지? 그리고 언니 PPL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변에 많이 홍보해줘야지. 그래야지 언니도 채널을 운영할 맛이 나지 않겠어? 오늘은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 언니에 대해 알게 되니까 좀 더 친해진 것 같지 않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지. 언니는 앞으로도 KBT를 알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테니까 우리 동생들 앞으로도 잘 지켜봐줘.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